자, 이 시간에는 235쪽 보죠. 자, 건축법을 적용 대상해가지고요. 1번.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은 건축물인데, 건축물이어야 건축법의 적용을 받죠. 그때 건축물. 1번.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이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요. 2번부터 5번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건축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법 1조부터 끝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 2번, 3번, 4번, 5번 꼭 받으세요. 그래 여러분 박스 속에 보면 해설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이것은 복사해가지고 머리에다 넣을 것. 그래,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철도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철도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철도기도 사업용 급유, 급탄, 급유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 진입시설, 그 다음에 공장 대지 안에 이동하기 쉬운 그런 컨테이너를 위한 간이 창고,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2번도 같은 문제죠. 자, 그래 건축법상 철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만을 모두 고른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번, 4번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은 문제인데 4번의 해설을 잘 봐두셔. 해설의 암기법을 통해서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4번을 풀어보겠는데요.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소,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 그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이라 하죠.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이 축조신고대상 공작물이 아니면 그냥 신고 없이 허가도 없이 그냥 축조해서 이용하면 돼요. 그래 그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머리에다 좀 새겨두셔야 돼요. 옹벽하고 담장은 2m를 넘을 때만, 그걸 이용담, 이렇게 2m를 넘을 때 2m까지는 신고 없이 축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m를 넘는 것은 사광 장기척, 5m를 넘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6m를 넘는 것은 바로 육굴철, 굴도하고 철탑. 그 다음에 8m를 넘을 때 신고하는 것은 고가수조, 팔고. 그 다음에 8m 이하인 주차장으로서 예벽이 없는 거, 없을 무. 그래, 8 이하주 예무. 바닥면적 30점을 넘는 지하대표, 바닥 30지.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 거기 암기법 써놨죠. 이용담이가 사광 장기첩을 해서 오후 태양이 쉬어 한 후 육골철에게 팔고 바닥 30지 팔리아주 애무,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왼쪽에 3번 보면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2번, 3번, 4번까지 1번부터 3번 다 신고 대상인데, 5번은요 장식탑은 몇 미터를 넘을 때만 신고해요. 4m. 그래서 4m 이하인 3m까지는, 3m는 축조 신고할 필요 없죠. 4번 담장. 담장은 몇 미터를 넘을 때 신고한다? 2m. 그러니까 3m는 신고해야 되겠죠. 4번, 1번. 기념탑. 기념탑은 몇 미터 넘을 때만 신고한다? 4m. 3m밖에 안 되니까 신고할 필요 없고. 고가수조는 몇 미터 넘을 때 신고한다? 8m. 이 7m는 할 필요 없죠, 신고. 강호탑. 몇 미터를 넘을 때 신고한다? 4m. 그래서 3m는 신고할 필요 없고. 지하 대표. 몇 미터를 넘을 때? 30점부터.
그래서 25초부터는 30초부터 미만이니까 순간 필요 없죠. 자, 이 수치를 외워야 돼요. 넘어가시고 예상문제 1번. 이 1번은 바로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거다고. 아까 건축법상 전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법 적용 배제대상 건축물을 썼죠. 그리고 건축법상 전면적 적용 대상지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 안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6가지 규정은 적용을 하지 아니합니다. 거기 6가지의 대도, 건, 건방대가 나와요. 2번의 기역부터 비역까지. 이런 것들은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 안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는데 그 1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설명 틀린 거. 1번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아. 1초부터 끝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죠. 어떤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도 건축상 1조부터 끝까지 어떤 것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구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그러면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 6가지에는 밑에 박스 건축선의 지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용하지 않는. 4번도 맞아요.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로서 동업적도 아니다. 그러면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자, 아까 6가지, 5가지 그것은 건축법상 어떠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문화재 보호법들은 지정 문화재, 가정 문화재부터 임시적 문화재까지. 그리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 수문 조작시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있는 어떠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 국토 크게 도시적이 있고요. 도시적이 아닌 지역이 있죠. 이 도시적이 아닌 지역인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 도시적도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 되고요. 비도시적 중 지구 단위 계획도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행정구역이 동이다, 읍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이 적용돼요. 그리고 섬이 있다 그러면 섬도요 도시적하고 비도시적 중 지구 단위 계획이요 여기는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됩니다. 근데 섬의 경우 이 동업지역이 있다. 그때 동업지역이라고 해서 다 적용된 게 아니고 동업지역 중 인구 500명 이상의 동업지역만 전면적 적용 대상이 돼요. 그러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 우리가 건축물 건축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건축법상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대도, 건, 건방대.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 도로 지정 폐지 변경이라는 규정, 건축선의 지정이라는 규정, 건축선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 방화주 안에서 건축물에 관한 규정, 대지 분할 제한 규정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 건축물 용도 분류와 용도 변경이 나와 있죠. 1번 1번 보시면 이 1번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깊게 안 봐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2번 문제 보겠는데 2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 파트 보면 제1종 근생, 2종 근생,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쭉 나오죠. 문화및 집회설 뭐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런 것 중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종류 구분하셔야 돼요. 공동택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죠. 아연당이. 그런데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다. 이거. 이거 꼭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설, 약조로 1종 근세, 그리고 제2종 근세,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2번 문제 보면 1종 근생에 해당을 찾아내게 돼 있죠. 다만 바다면적학계가 천일을 전제한다 이렇게. 그리고 1종 근생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죠. 이 산후조리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1종 근생입니다. 그런데요, 극장, 서점, 탁구장, 파출소 이런 것들은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적학계가 얼마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 밑에 해설에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해설을 보면 그 극장의 경우는 500점대 미만이다 그러면 2종 근생,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사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점의 경우는 1000점부터를 기준해서 미만이면 1종 근생, 이상이면 2종 근생. 그리고 3번 탁구장은요, 500점부터 미만은 1종 근생, 이상은 운동시설. 파출소 있죠. 파출소는 3점부터 미만은 1종 근생, 이상은 공공업무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산후조리는 규모와 관계없이 1종 근세입니다. 자, 그것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예상 문제 1번 보죠. 건축물 종류, 용도, 연결, 옳은 것. 이건 좀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무도학원은 바로 유락설이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용어 틀렸고. 동물원과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현실이 아니라 바로 문화 및 집회설이다. 그래서 2번 맞죠. 안마 시술소는 안마원하고 달라요. 안마원은 규모와 감시 제1종 근린생활설인데 안마 시술소는 2종 근린생활설이다. 그래서 3번 유락설 틀렸죠. 노래 연습장도 제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유락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유락설에는 유흥주점이 있고 단란주점 중 바닥면적학계 150점트 이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하고 이런 것들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4번 야외 음악당이라든가 야외 극장은 우리가 관광해서 즐기면서 음악 듣고 영화를 관람하기 때문에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및 집회에서 틀렸고요. 5번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설입니다. 교육연구설이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2번은 조금 전에 했죠. 통과하고요. 자, 이 다가구하고 다중은 단독주택이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다. 이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건축법령상 주택, 이 주택이 엄청 많았죠. 그래, 이 중에 다중주택하고 다가구택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은 좀 뜻을 아셔야 돼요. 거기 나와 있죠. 다중주택, 다가구는 맞아요. 3번도 맞아요. 4번이 틀렸죠. 이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4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그 한계동 바닥면적학계가 660점부터 이하야 되죠. 그래서 3계층이 아니라 4계층으로 바꿔야 되죠. 다음은 맞습니다. 자, 문제 4번. 제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되어있죠. 바닥면적 500점부터 미만인 것을 전제한다. 그래,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은 제2종 근생입니다.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은 동물 및 식물 간설이 아니고 제2종 근생. 일반 음식점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생. 그리고 500점부터 미만이 학원, 정교집회장, 비디오 감상실도 2종 근생. 근데 4번 탁구장하고 체육도장 있죠. 이것은 제1종 근생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테니스장은 500점 미만이면 2종 근생. 자, 문제 5번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은 시험에 꼭 함께 나올 건데 용도변경을 해결하려면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군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표를 외우지 못하면 용도 변경은 해결하지 못하죠. 자,
그래 그걸 머리에다 넣었다는 걸 전제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같은 용도에 속하는 이 건축물의 용도가요 29가지 용도로 분류되어 있죠. 예컨대 이게 같은 용도예요. 1호에 나오는 단독택 4가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것들은 같은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중주택을 다가구로 용도 변경한다 그러면 같은 용도 내에서의 건축물을 용도 변경이라고 해. 그럴 때는 용도 변경할 때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그 건축물 용도에 맞게만 용도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가능 변경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지 등을 변경 신청해달라 틀렸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야한다 틀렸어. 자 그리고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 간의 용도 변경할 때도 바로 그때도 용도 변경 허가도 신고 이런 것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2번 같은 시설군 9개 시설군 있잖아요.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변경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의무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이 9개 시설군 자산 전문 용역 근주구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9개 시설군이 있는데 이때 하위 시설군을 상위 시설로 용도변경한다 그때는 위험성이 적은 시설들을 위험성이 높은 시설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위험성이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한다 그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그 바닥면적의 100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용도 변경하고 된다. 그때 용도 변경을 다 마치고 나서 바로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그때 1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수공사까지 수반됐다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대수공사 수반되지 않고 용도변경이 일어났다. 그때는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면까지는 사용승인 안 받고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500제곱미터 그 이상일 때는 사용승인 받아야 되죠. 자, 그 내용인데 3번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경우로서 바닥면적기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의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손에 해당하는 공사가 수반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승인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허가 대상일 때 한해서만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건축사에 한 용도 변경 설계를 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4번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닥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 변경 설계는 건축물 설계 규정을 준용해서 건축사가 설계를 해라. 5번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건축신고를 신청할 수도 있고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상허 변경신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건축물에다가
이렇게 1층은 제1종 근생, 2종은 뭐 종교시설 예컨대 여기는 뭐 그 2종 근생 이렇게 복수 용도로 하겠다라고 바로 여러 가지를 신청할 수 있죠. 있습니다. 복수 용도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 사전결정 건축과 건축시효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